아빠 정수기 물 조금만 받아다 주네.
저희는 개조개 바지락, 개약, 해납, 모기조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원 맛을 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염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초를 사용해서 야채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칼국수 안에 들어가는 식자재 중 애호박도 등급을 특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져나왔습니다. 오늘 촬영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질 좋은 재료와 신선한 재료로 늘 지금처럼 예, 한결같이 좋은 재료로 고객님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예, 조조칼국수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범어동으로 주차보로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이거 안으로 가갈게.
오늘 전부야. 한 사람이 하나, 농사도 하나. 네, 이거 안으로 가볼게. 기름을 씁니다.
여기 이제 딴 멸치하고 달라서 자잘한 멸치거든요. 텁텁한 맛이 안 나고 맑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걸로 육수를 합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육수를 옮겨 담아가지고 육수 맛이 탕국이나 뭐 모든 그걸 음식 맛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어가 들어가고요. 그거 이제 우리 여기는 내륙 지방이라 바다가 멀어서 자 이거는 소고기입니다. 고 그러니까 참기름을 넣습니다. 마늘 넣고 이렇게 해서 고사리는 좀 뭉근히 놔둬야 되기 때문에 좀 끓여야 되거든요. 고사리나물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시퍼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데쳐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씻어야 돼요. 이거를 고명으로 얹을 거니까 곱게 썰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들기름하고 안 들어가요. 어머나 약간만 불을 약하게 해서 안 그래도 늘어붙어가지고 하면 상님은 녹아보다 하는데 거기 있더라고. 살짝 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볶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름을 생들기름을 씁니다. 이제 그냥 들기름은 색깔이 조금 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서
나물 데치겠다. 이제 파란 나물은 제철 나물을 쓰는데 나물 종류 취나물이나 뭐 그런 걸 쓰고 마늘 넣고 저희는 간장을 어간장을 쓰거든요.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 어간장을 쓰면 맛이 많이 나요. 참기름입니다.
짜장면은 진짜 왜 천원 파는가 하면 천원 하다가 2천원 하는 거라 그 천이 너무 그렇고 2천원 하긴 해 손님이 좀 맛있고 하에 손님 많대요. 그래갖고 막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정선 오세요. 짜장은 기본인데, 그때는 고기 굽고 반대를 많이 이어갖고, 살짝을 섞어갖고, 끝내면 짜장이 많이라, 좋아하고, 향이라고, 참 좋아요. 볶음밥을
됐어.
하는 일이 돈을 보고 돈을 뺏기려고 하면 당연히 안전 확보되지가 않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문화는 실제 만들어지지 않다라는 의식이 되어 있는 이제 비법 소금 울금입니다. 양파 25분 삶습니다. 이건 양념장인데 고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양파지입니다. 딱한 마리 순한 맛, 얼큰한 맛입니다. 눕혀, 눕혀야지. 눕혀야지. 그렇지. 더럽겠어요. 국수를 만드는데요. 끓이거든요. 끓여가지고 식혀서. 싸게 파는 이유는 모든 것이 저희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저 손을 거치거든요.
저희가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4시간 이내는 못 잡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반죽부터 다 하고요. 음식 재료부터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 손으로 다 해서 손님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사서 하는 거는 물론 마진도 없을 뿐더러 맛 자체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지금 식당을 제가 32부터 시작했는데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하우를 다 해서 매일매일 맛있게 손님한테 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비빔밥은 뭘 하는 거예요?
육수를 만드는데요. 진짜 사고를 한 7, 80그릇씩 사다가 한 17, 8시간씩 합니다. 끓이거든요. 끓여가지고 식혀서 또 이렇게 얼음을 만들어요. 그래야 시원하고, 예. 그렇게 만듭니다.